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우리가 예서 사신비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서를 배울 때 교재를 어떤 걸 택하시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서 학습법에 대한 예서 순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희가 옛날에 어려서 배웠던 그런 과정이나 또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온 경험에 의해서 그래도 이게 선배들이 조언하거나 택했던 학습 순서가 맞지 않나 싶어서 사신비를 제일 먼저 첫 번째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틀을 잡는데 가장 용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글씨를 쓰기 전에 그리고 보면은 많이 깨진 부분이 있죠. 거의 뭐 이런 건 3분의 1 정도도 안 남았고 뭐 거의 형태가 있지만 많이 깨졌고 그리고 또반 정도 남았고 한데 이런 글자를 보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를 가지고 판독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같은 자들이 나와요. 물론 앞에 보이는 이 느낌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형성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물론 나와 있는 글자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글자도 있고 해요. 노자 같은 경우도 여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글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깨졌나 이런 것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U자부터 합니다. 이렇게 네 자를 써봤는데요. 우리가 느낌에 따라서 글씨는 뭐 모든 사물이 그렇겠지만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형에 대한 예서의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좋은 교재를 본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는 안목을 키우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깨진 부분을 유출을 할때 전체가 나간 이렇게 다 망가진 게 아니면은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맥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뒤에서, 물론, 이 U자는, 당U자는 전체적으로 한자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글자는 사신비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런 비율, 끝나는 부분, 이런 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주자에는 이 모양이 나와요. 앞에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간격, 이런데 분포된 간격을 잘 보시면서, 그리고 타임을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요거 비율, 그리고 세로로 비율, 이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자는 뭐 거의 안 보이니까, 뒤에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위에 있는 요 사각형, 요 네모 부분과 아래 부분의 네모 부분의 비율, 아래가 좀더 크죠? 뒤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무목에 비해서 시작과 이게 여기 완전 끝에 맞히질 않고 중간에 붕뜬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신자도 보면은 이런 간격이 중요해요. 리듬이나 그리고 이 비율, 여기서부터 다음 획, 그 다음에 오는 거, 이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은 안정된 글씨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옆에다 쓰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줄이 살짝 비치네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많이 좀 미숙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 이제 이쪽에다가 쓰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서하는 방법, 그리고 비문을 판독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항상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여기볼에서 하지만은 지필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서 맞추고, 자, 힘이 어떻게 말씀드렸죠? 리듬이 굉장히 크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요 안으로 다 숨어든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기와 여기를 맞춰서 쓴다. 앞에를 가늘게 하고 뒤에를 너무 크게 굵게 한다든가, 또 여기가 굵고 여기가 너무 가늘다든가 이러면은 중심을 맞추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랬을 때 비율을 한번 보세요. 얼만큼 길게 내려와야 될지, 시작점은 여기쯤 해서 이렇게 좀 길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부분과 요만큼의 부분과 끝나는 부분, 요만큼의 부분을 비슷하게 남겨줘야지 균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그랬을 때 여기 간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공간의 간격을 했을 때 비슷하게 요만큼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위에 이 간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맞추시면은 균등한 그런 조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금 강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필순에 대한 이해예요. 필순에 대해서 물론 한자 한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지만은 조금 미숙하신 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순서를 엉망으로 쓰게 되면은 뒤죽박죽 먼저 써야 될 거, 나중 써야 될거 구별이 안 되게 쓰시면은 조형성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자. 자, 여기서는 중요한 획이 이쪽에서 점점 굵어 내려오는 요 획을 만드는 거예요. 삐침에 속하는 획이지만은, 그래서 보통 쓰다 보면은, 잘못 쓰다 보면은 여기가 너무 커지고 가분수적인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자는 그 다른 뭐 을령비나 이런 데 보셔도 그런 자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우선 순서는 바꿔 쓰겠습니다. 모양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위치도 이렇게 잡는데 위에 보다 좀 크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위에 이 입구 부분보다 좀더 크게.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점네개 안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제가 점으로 찍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요런 간격 있죠? 비율.
그런 거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자 나오죠? 상자에서 나무목 부분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점을 찍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원래 글씨가. 근데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나무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 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이 비율이 여기서부터 얼만큼 나가냐. 이 각도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의 위치. 그랬을 때 모든 변은 서체와 관계없이 왼쪽을 나란히 맞춘다. 더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의미 없이. 그리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끝에 이 부분보다 올라가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딱 맞추지 마시고 살짝 위쪽으로 크게 이 정도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간격이에요. 자, 요건 이제 다시 한번 나무목을 옆에다 살펴보면은 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됐다는 거를 볼 수는 있지만은 보통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가로획을 최대한 길게 굉장히 길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고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간격 생각하시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간격이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점 찍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파임까지 이렇게 여기 하실 때는 떨어뜨려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연결하다 보면은 조금 그 세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번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임은 자 중심에서 이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와서 너무 크지 않게 파임이 너무 크게 강조가 되다 보면은 이쪽으로 무게가 쏠려서 무너지는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자를 알아봤고요.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많이 깨져서 파손이 돼서 안 보이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무슨 글자인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찾는 방법과 그리고 조형성에 있어서 간격을 자,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인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